네, 8월 23일 화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40원을 넘었습니다. 1340원이 넘어선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당장 물가도 오르고 이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초여름만 해도 리터당 2100원을 넘겼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어느새 17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54일 연속 하루도 안 빼고 떨어지는 중인데 그래도 부담스럽단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가득 채우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3, 4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떨어져도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좀 비싼 편이니까 뭐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죠. 소비자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니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질 거라 기대하지만 치솟는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3.9원 뛰면서 1339.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때 1340원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잠시 안정되다가 열흘 남짓 만에 40원 가까이 뛴 건데 이렇게 되면 1, 2주 뒤부터 기름을 포함한 수입 원자재의 원화 표시 가격이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이어서 달러 환율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입 단가 올라가서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문제는 강달러 현상이 더 거세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행되면 달러 값은 더 올라갑니다. 중국과 유럽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위안화와 유로 가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당 1,400원 선까지 간다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은 수입 물가를 올려 내수 경기를 가라앉히고 무역 적자는 늘어나게 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